자, 그래소퍼를 그 알려드리기 전에 웹사이트를 몇 군데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뭐 라이노 공식 웹사이트부터 알려드려야겠죠. 여기는 라이노3d.com입니다. 평가판 라이노를 다운로드 받고 윈도우즈용과 맥용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라이노 5 5.0 버전이다 그러면 5.0 버전에 맞는 그래소퍼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6.0 같은 경우는 그래소퍼가 안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가판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90일 동안 여러분 이메일로 키값이 가는데 그 키값을 이용하면 90일 동안 라이노를 쓸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그래소퍼3d.com이라는 곳은 그래소퍼 유저들이 모여있는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포럼에서 Current Discussion 누르시면 이런 곳이 하나 뜨게 되는데, 이건 이제 BBS 방식의 게시판입니다. BBS 방식의 게시판이 뭐냐면, 내가 만약 여기 댓글을 달거나 글을 수정하거나 파일이 첨부되거나 답글이 달리거나 하면 가장 최상단으로 위치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BBS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최근 유행하는 이슈들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아이콘이 이분이 누구냐면 데이비드 루틴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 보면은 그래소퍼에 대한 애정이 아주 높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노3.com과 그래소퍼3d.com이 있고, 또 하나는 foodforrhino.com이 있습니다. foodforrhino는 코뿔소 먹이란 뜻이죠. 여기 라이노 앱이 있고, 그래소퍼 앱이 있고, 스크립트하고 그래소퍼 데피니션 이런 것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전 그중에서 여기 그래소퍼 앱 쪽을 볼 텐데 이것을 애드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소퍼입니다. 그래소퍼는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뭐 플러그인을 따로 설치해야 됐기 때문에 설치하고 나서 타이핑 그래소퍼라고 치면 됐는데요. 라이노 6.0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이콘이 아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가판 설치하자마자 그냥 커맨드에다가 그래소퍼라고 치시면 창이 뜨게 되고요. 처음 창이 이렇게 뜨면은 설정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저 라이노 같은 경우는요, 그 단축키 설정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래소퍼 같은 경우는 딱 하나만 설정하시면 되는데, 바로 여기 디스플레이 세팅입니다. 원래 기본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디바이드 커브 아니면 디바이드 서피스 이런 거를 갖고 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운데 아이콘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마우스를 갖다 대서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 여기 디바이드 또는 S 디바이드 이런 식으로 단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콘이 있으면은 컴포넌트, 요 배터리를 이해하시기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그때 설정을 딱 하나만 바꾸고 바로 그래소퍼를 시작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 드로우 아이콘스가 바로 그겁니다. 디스플레이에 있는 드로우 아이콘스를 클릭하시면은 화면이 이렇게 아이콘으로 표현되는데, 이거는 그 누가 보더라도 아, 커브를 나누는 거 보구나, 이게 서피스에 관련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기 편하기 때문에 이 설정 하나만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라이노하고 그래소퍼 그리고 그것에 딸려 있는 플러그인들과 애드온들, 그것들의 관계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노 5.0까지만 해도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라인 5.0이 있으면은 여기에 플러그인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V-Ray 렌더러라는 플러그인이 붙어요. 라이노에서 못하는 V-Ray 렌더링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이거 플러그인으로 붙으면서 라이노의 기능이 확장됩니다. 이게 바로 플러그인의 개념이죠. 원래 있던 프로그램이 플러그인을 설치함으로써 기능이 확장된다. 플러그인의 개념입니다. 만약에 라이노에서 못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패널링 같은 거 물론 할수 있겠지만 아주 쉽게 하고 싶으시면은 패널링 툴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됐었고요. 여기에 파라메트릭 알고리즘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래소퍼라는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빛환경 분석을 하고 싶어 그러면 디바라는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이런 식입니다. 참고로 여기 디바라는 플러그인은 라이노라는 프로그램보다 가격이 더 비쌉니다. 빛환경 분석하는 좋은 프로그램이죠. 이런 식으로 라이노에 굳이 플러그인으로 개발되는 이유는 바로 라이노에 그 넙스 모델링을 갖고 빛환경 분석을 하고, 넙스 모델링을 갖고 렌더링을 하고, 넙스 모델링을 패널링하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 필요에 의해서 라이노의 플러그인으로 개발된 겁니다. 이제 얘네들 다 플러그인이라고 하고요. 이게 그래서퍼라는 플러그인이 그 중에서도 유독 유저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또 여기에 달려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퍼에는 이렇게 생긴 런치박스라고 하는 애드온이 개발되고요. 또 하나 행거루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됩니다. 이거는 물리 시뮬레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그래서퍼에 붙음으로써 이제 물리 시뮬레이션을 파라메트릭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앞에서부터 쭉 설명해 드리자면 넙스 모델링을 파라메트릭하게 패널링을 할 수 있어. 또는 넙스 모델링을 파라메트릭하게 물리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라이노 플러그인으로 개발되는 것보다 애드온으로 개발했을 때 이점이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퍼 쪽에 붙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게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 여기 디바라고 하는 프로그램. 근데 심지어 그래서퍼 아래로 들어가서 애드온으로도 개발이 동시에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넙스 모델링 환경 분석하는 프로그램이었다면 지금은 넙스 모델링을 파라메트릭하게 빛환경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플러그인, 2차 플러그인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그럼 라이노 6, 6.0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그때부터 약간 족보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라이노 6.0에서는 그래서퍼가 플러그인이 아니라 본체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면서 플러그인과 애드온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라이노 앱, 그리고 여기 기존의 애드온이었던 것들은 그래서퍼 앱으로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푸드 포 라이노에서는 요 라이노 앱과 그래서퍼 앱, 그러니까 옛날 말로는 플러그인과 애드온들을 설치 파일을 제공해 주는 곳이 바로 푸드 포 라이노입니다. 여기 라이노 앱 숫자 보고도요, 여기 그래서퍼 앱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개념 잡는 시간으로 일단 용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래서퍼 기본 기능만을 이용해서 좀 써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에 창에 보시면은 아마 디스플레이하고 캥거루2까지 있을 텐데 저는 이것저것 설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드온들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탭이 한 개씩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V-Ray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디바라는 플러그인을 설치하면은 이렇게 애드온이 자동적으로 추가로 설치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